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는 77세 패션 모델 최순아입니다. 저는 20대부터 모델을 꿈꿔왔어요. 그러나 그때는 한국이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가정들도 어려워서 그 꿈을 이루지 못했죠. 50년이 지난 후 저에게 모델로서 데뷔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저와 제 가족들이 겪었던 그 모든 고난들을 생각하면 꿈꾸던 삶을 살고 있는 지금이 보다 더 행복하고 보다 더 즐겁고 새로운 에너지가 저에게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제 얘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한국에서는 거의 이제 시니어 모델을 보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시니어 모델이라고 불러도 괜찮을까요? 그래주면 고맙죠. 영광이죠. 혹시 총 얼마 기간 동안 모델 일을 하셨나요? 좀 알려지고 많이 한 거는 올해가 2018년부터니까 3년 차죠. 연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델 일에 도전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모델이 하고 싶었던 때는 20대예요. 20대에 이제 그 패션 책들 보면은 참 아름답고 멋지고 그 이쁜 옷을 입고 나오죠. 그 책에. 그거를 보고 굉장히 제가 꿈을 꿨어요. 근데 20대에 한 몇 년을 꿈꾸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제가 환경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제 아기도 낳고 이제 주부로서 생활하니까 주부 생활이 바쁘니까 그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아주 그냥 수년이 지난 거죠. 우리 딸이 중학교 다닐 때 가끔 저보고 그랬어요. 엄마는 요즘 시대만 타고났으면 모델을 했으면 엄마 멋지게 잘해봤을 텐데 아깝게 됐다, 다 지나갔네. 그 소리를 좀 우리 딸이 가끔 가다가 자주 했어요. 제가 이제 남의 빚 때문에 그 빚에 막 휘말리면서 그 엄청난 그 스트레스 이러니까 막 죽을 치기인 거예요. 제가 2011년부터 그랬는데 2014년에 나왔으니까 매년의 고통이죠. 그런데 이제 한 분을 만났는데 모델하면 너무 잘 어울리겠다. 그때 제가 아 모델 내가 하고 싶었던 거 그러면서 그렇지만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 끝났죠. 그러니까 실버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실버 모델 있으면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실버 모델을 해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했었죠. 제가 혼자서 알아볼 길이 없어서 그때는 뭐 자식한테 알아봐 달라고 얘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남의 빚을 많이 졌으니까 빚을 갚느라고 지금 병원에 가서 일하고 있는데 모델한다 소리 못했죠. 제가 친구, 내 주위 사람들, 우리 애들한테 3년을 얘기 안 했어요. 집에서는 연습할 만한 그 공간이 되지도 않고 또 집에서 내가 한두 발짝 뛰면 뭐 애들 보기도 그렇고 그럼요 말 안 했으니까 병원에서 항상 새벽마다 했죠. 왜 가족분들한테는 이런 모델이 되고자 했던 노력 같은 걸 알리시지 않으셨나요? 그때는 제 환경이 제가 잘못해서 돈을 빌려주고 집도 잡히고 그냥 다 그렇게 된 거죠. 애들 우리 딸은 나 때문에 딸 카드를 다 긁어쓰고 해서 불량 신용자가 됐어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데 구할 때까지 엄청 고생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런 거 하는 것도 몰랐고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나한테 남 돈 빌려주는 거 하지 말라고 굉장히 말렸어요. 말린 걸 내가 이제 우기고 한 거죠. 너 카드도 좀 써자. 너 돈 그거 찾아가 좀 주라. 뭐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엄마 때문에 내가 왕창 망했다. 뭐 집도 잃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엄마하고 대화를 안 하고 싶다. 내가 대화할 수 있을 때까지 그냥 대화 안 하고 싶으니까 자기한테 연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어쩌다가 이제 연락하면 전화 안 받아요. 문자 줘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네, 우리 이제 손자하고만 그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게 항상 마음에 있어서 지금은 이제 직장 다니고 해도 마음에 있어서 굉장히 제가 괴로워요. 혹시 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셨나요? 제가 형제같이 친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 집에서도 제가 간병을 했죠. 그분 남편을.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정말 형제같이 믿고 친했는데 그분이 아는 분이었어요.
가운데 그분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모르고. 근데 이 사람이 확실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조금 빌려주면 확실하다. 한 달 만에 갚아줄 거다. 이러면서 빌려준 게 한 달 만에 안 되니까 다음 달 될 것 같다. 다음 달 될 것 같은데 얼마가 더 필요하다. 이래서 그분도 나도 그 외에 다른 주변에 또 한 아는 사람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 몇 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다 이제 합심해서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분이 그 일이 되면 갚아줄 거니까 빨리 갚아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 거죠. 그냥 이제 나는 이분을 믿고 줬고, 이분 때문에 이제 이분을 알아서 이분을 상대해 보니까 또 우리가 보기에 남을 속이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고. 그런데 그분 일이 그렇게 잘 안 풀렸어요. 그때 빚이 1억 2,300만이었어요. 그 1억 2,300을 집도 제피고 내 적금도 깨고 뭐 이런 걸 우리 딸한테도 빌리고 전부 다 해서 여러 차례 줬어요. 여러 차례 준 게 이제 다 가버린 거죠. 혹시 남편분의 소득은 빚을 갚는 데 도움이 아, 제가 우리 남편이 제 40 중반 되기 전에 우리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 중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애들하고 저하고 세 식구 살은 거죠. 남편이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어요. 혹시 자녀분들도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했어야 했나요? 예, 알바했죠. 아르바이트. 방학 때만 되면 아르바이트 하고, 우리 아들은 지가 벌어서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지가 벌어 공부하고 지가 이제 지방으로 갔으니까 자취 생활도 해야 되고, 자취 생활도 해야 되고, 등록금도 마련해야 되고, 너무 힘들었죠. 이 아르바이트를 막 두 개인가 세 개인가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나만 해야 되겠다. 돈 벌어서 공부하느라고 공부를 제대로 못했죠. 그러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셨을 때 어떻게 생활해 나가셨나요? 제가 이제 50대에는 직장을 댕기는데 직장 월급이 너무 작아서 우리 애들이 이제 50대에 이제 대학을 갔어요. 이게 도저히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병원은 이제 그때 시작했어요. 내가 이 그만두고 간병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6년을 빚을 갚았어요. 조금씩 6년을 갚았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그렇게 6년을 조금 갚는 걸 참아준 거죠. 여러 사람한테 빌렸죠. 제가 현금을 많이 가진 건 아니니까. 한국에서 혹시 노년층에 대한 편견이 어떤 게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노년이 되면은 그냥 노인으로서 집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어떤 사회에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생각들이 지금으로서는 뭐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처음 모델 일을 배우게 되셨나요? 그 스트레스에서 정말 내가 다른 이거를 견딜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항상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내가 만난 환자분이 나한테 그 얘기 했죠. 모델을 해봐라. 실버 모델 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길을 찾다가 방송국에서 KBS 방송국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거기에 모델이 나온 거예요. 드레스 입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웠지. 모델이 나왔구나. 드디어 나왔구나. 나를 위한 프로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냥 가슴이 그냥 두근두근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제가 그 프로 끝나고 바로 제가 방송국에 전화해서 그분이 다니는 학원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고 제가 학원을 알고 한 몇 달 있다가 찾아갔죠. 당시 학원에서는 어떤 걸 배우셨나요? 학원에서는 이제 워킹이죠. 거의 다 워킹하고 포즈인데 정말 잘 안 되죠.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고 제가 이제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연습할 장소가 없으니까 병원에서 했죠. 환자들이 다 잠자고 조용할 때 제가 병원 복도에서 거의 한 시간 이상 연습했죠. 너무 어려워요. 지금도 좀 연습 안 하면 그냥 몸이 허투루죠. 네, 말씀해 주신 상황들을 듣고 나니까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또 몇몇 분들은 그런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에 도전을 하시는 게 조금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모델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은 못한 거죠. 그렇지만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원래도 내가 마음속에 있었지만은 그 극한 상황에 내가 이거를 하면서 그 극한 상황을 이겨냈다는 거. 이거 아니면은 그 극한 상황을 어떻게 내가 이겨냈을까? 그러다가 내가 항상 분노, 원망, 후회 이런 게 그냥 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으니까 그러다가 내가 병이 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거기 가는 게 그냥 나한테는 심한 표현으로는 천국이야. 한자고 시달리고 그 시달려가지고 돈을 벌어서 한 푼도 쓸 수가 없고 천 원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생활을 할 때 내가 이쪽으로 오지 않았으면 뭔가가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것이다. 혹시 모델계에서 노년 모델을 위한 기회가 얼마나 주어지나요? 여태까지는 별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김칠도 선생님이 데뷔하고 난 뒤부터 조금 달라졌죠. 그리고 저하고 김칠도 선생님하고가 좀 이렇게 알려지면서 시니어분들이 많이 지금 나왔어요. 모델 교육을 받으러 엄청 많이 나왔어요. 학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앞으로 좀 좋아지지 싶어요. 어린 모델분들이 할 수 없는 것 중에 또 노년층의 모델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 나이에 따라 이렇게 흘러온 세월에 묻어져 나오는 그 노인들의 특유한 아름답다고 할까? 그런 것들이 좀 뿜어져 나오죠. 젊은 애들의 멋 아닌 조금 우아하고 조금 이렇게 점잖고 좀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것이 뭐 말로는 표현이 잘 안 돼요. 봐야 알지. 그런 게 좀 묻어나요.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데 늦은 건 없다라는 이 말에 네. 가장 잘 어울리시는 네, 그렇죠. 모델이신 것 같은데 네. 또 이제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있으신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을 해주실 것 같나요?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주저주저하고 하면은 주저그리면은 노인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 나 그거 하고 싶었는데 할 때는 그것을 가지고 바로 자기가 실천에 옮겨야지 뭔가가 되는 거죠.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 일로 즐거울 수 있고 정말 그 일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데 아 내가 그거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 나이가 되겠나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뭐 누가 그렇게 모델 얘기했을 때 나이라는 것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났어요. 아, 내가 하고 싶었던 거. 그래, 내가 너무 힘들어, 지금. 내가 거기 가서 정말 힘든 이 일을 내가 그쪽으로 좀 탈출해서 이걸 좀 극복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제가 있는 거지. 아유, 내가 근제는 할 수가 없어 하면 끝났죠, 그냥. 그럼 혹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노인이지만은 노인으로서 한번 외국에 나가보면 좋겠다. 노인도 젊은이들 같이 이 나이에도 그래도 모델을 할 수 있는데 아주 전문 모델은 아니래도 이 나이로서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다. 외국 나가서 나 한번 해보고 그런 걸 보여주고 싶다. 외국의 사람들과 한번 어울려서 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새로운 어떤 꿈을 제가 가지고 있죠.